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장중에 우리가 미국 선물로 확인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 4.89% 다우존스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4.9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6.31%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나 장중에 상당히 좀 요동을 쳤기 때문에 먼저 마감했던 유럽 시장은 마이너스권으로 그대로 종료됐어요. 독일이 -1.41% 하락. 자, 무엇보다도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1.82% 강하게 그죠?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전일은 양호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이 또 하락세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85%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선물이 또 1.65%대 하락 중입니다. 자, 상당한 변동성이다. 하루 올랐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하락을 엄청 심하게 하면서 하락 전환 돼버렸습니다. 말이 그죠? 라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올라오면 쭉쭉쭉 많이 가기보다는 계속 저항권에 저항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은 전일처럼 강하게 하고요.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서 자꾸 저항을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다 끝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한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65% 하락이면 상당히 또 큰 변동성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키로는 양봉 나왔으니까 연속해서 좀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와야 좋을 텐데 지금 좀처럼 전 세계가 패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오고 그죠? 1190원 밑으로 하회한 걸로 제가 다른 앱에서 확인이 됐는데 여긴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화도 급락이 위해 반등 시도, 그리고 유로화도 급락이죠. 달러 유로 됐으니까 유로 달러로 바꾸면요 급락이 위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으니 저 상황이 또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본의 아니게 광고가 지금 제가 의도하지 않은 광고가 자꾸 붙어가지고요. 그게 무슨 문제점인지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잘 찾아지진 않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광고 그렇게 많이 붙인 사람 아닙니다. 광고가 자기 마음대로 뭐 설정이 잘못됐는지 여러 개가 붙어요. 그죠? 광고 욕심 없어요. 그죠?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만. 전일 상당히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 참여해주면서 반등시도 나왔습니다. 만 외국인이 거의 또 9,800억 매도. 자, 언제쯤 외국인의 매도세가 잠잠해질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가도 저항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여기 직전 저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를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 됐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장대 양봉 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그래도 좀 유입되니 강한 반등세 제법 나왔고요. 0.87% 상승. 코스피는 한 0.42% 정도로 상승.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혼란스러운 금융시장 내지는 주식시장을 좀 안정을 찾게 해보겠다고 제시한 게 정부가 공매도 제한이 아니라 일부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리 조금 강수는 못 두는가? 미국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도 막 단행하는데 우리 금통위에서는 그냥 동결시켜버렸거든요. 자, 이번에도 공매도 그냥 제한시켜버리면서 조금 시장을 더 안정을 찾아가게 그렇게 조치를 강하게 하면 좋을 텐데 일부 제한해 놓으면요. 자, 그 안에 있는 부분들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매도 량이 금액이 6배 증가하면 예전에는 제한하던 것을 이제 3배 이상 늘어나면 하루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제한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일단 첫 번째 단계의 공매도 일부 제한 조치가 나왔는데요. 과연 약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 그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강하게는 하긴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안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 사실상 뭐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4%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580억 판매 공급 계약, 램시마 SC, 트룩시마, 호주마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모든 이평선 다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 섰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죠. 이건 보십시오. 좌측 하단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한 며칠 빼고 계속 사들어옵니다. 닥터K가 셀트리온은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낙폭 심한데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여기 인근에서도 저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유료방에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4% 가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일 아침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성공. LG화학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다 조금 처졌습니다만 포인트 나쁘지 않고요. 삼성전기 날랐습니다. 아침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과연 7만원대 단기 고점을 뛰어넘는지 여부 한번 잘 주시해 보시고요. 자,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암학회라든지 내종양학회 이런데 또 일정이 내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크게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이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 동시효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16% 하락 출발, 코스닥 0.57% 상승 출발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림 있을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선물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은 좀 흔들림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뭐죠? 요약을 해 드리자면 매수는 이런 포인트 시장이 반등의 조짐이 보일 때 매수를 해야지 계속 여기 사들어오는 물량을 보십시오. 7조 8천억이 웬 말입니까? 쉼없이 계속 사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들어왔던 물량은 홈런을 때리려 하지 말고 단타 위주로 수익 나면 잽싸게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홈런 때릴 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수익 나면 잘 챙기고 그죠? 기다렸다가 또 매수 포인트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또 매수 그리고 적절히 차익 실현 그렇게 전략을 세워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인트론 봐요. 이거 완전 잡주네요. 그죠? 올랐다 내렸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자, 어저께 어떻게 했다? 여기서 거의 다 챙겼어요. 그죠? 그 이후로는 자율성으로 맡겨놨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수익 중이니까. 자, 일단 셀트리온 제약 상승 출발.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약세 출발입니다. 카카오. 삼성전기도 여기 저항권에서 일단 주춤하고 있고, LG화학 상승 출발. 시장 일단 약세 출발입니다. 코스피 0.26% 하락 출발, 코스닥 0.66% 하락 출발. 자, 전일 저점을 사수를 해야 됩니다. 전일 저점을 사수해야 되고, 아래꼬리 좀 달다가, 그죠? 그러니까 좀 밀리다가도 땡겨 올리는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양봉 시현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봐야 됩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나 잣대는 있죠.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에 그럼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도 사 들어와요. 그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 사 들어옵니다. 그죠? 아, 돈들이 많은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역시 여기 권역에서도 보시면 그죠? 60일 탄탄하게 지지하면서 양봉을 딱 크게 세운 카카오는 현재 좀 양호한 편이죠. 그죠? 나머지 좀 저항권에 물론 이 강하게 삼성전기에 갔습니다만 저항권에서 좀 비실비실하고 있고 삼성전기. 그죠? 그렇다면 어저께 사 들어간 분은 여기 인근에서 또 한, 그죠? 상황 봐서는 적당히, 그죠? 챙겨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4% 갔거든요. LG화학은 승부가 안 났으니까 홀딩이고요. 삼성전자도 뭐 아직까지 5% 매수해라 그랬으니까, 그죠? 좀 지켜볼 만합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들고 갑니다.
야, 이상하네요. 이게, 그죠? 프로그램 에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책, 이제 들릴 겁니다. 자, 들리신다. 이제 들리시죠? 자, 죄송합니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에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엉꽁님한테 장 보러 갈때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다시 리바이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뭔가 하면요, 단축키를 눌러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거 캡처할 때 컨트롤 C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출력되는, 방송 출력되는 컴퓨터에 예전에 음소거를 컨트롤 X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한번 딱 잘못 눌렀거든요. 그게 그래가 음속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해제했습니다. 다 없앴어요. 좀 전에. 미국 선물 반등한다. 희망이가 이야기 해주고 있고 똑같이 움직여요. 반등하니까 다행이네. 오늘, 그죠? 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에 뭐, 어느 하루 안 중요한 거 없겠습니다만 KMW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밑에 동생들이 대박 날라가는데 KMW 조금 아쉬웠거든. 근데 뭐라 했습니까? 따라갈 거다 그랬습니다. 따라갑니다. 뉴스를 얼핏 들었는데 중국의 5G망 이야기가 얼핏 나오더라고요. 자, 5G에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5G 강세 보입니다. 오늘 최고로 강세 보이는 섹터 5G입니다. 현재 그죠? 5G가 최고 강세예요. 나머지 섹터 중에 가장 강세입니다. 야, 셀트리온 삼행지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야,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계속 뮤트된 상태로 이야기할 뻔했네요. 아우. 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장 보러 가실 때, 은꽁님, 그리고, 그죠? 토끼님, 장 보러 가실 때, 머릿속에 대충 기억해놓고, 리스트 대충 생각해놓고 가시면, 갔다 오면 꼭 하나 빠져요. 아, 맞다. 그거 안 사왔다. 그리고, 안 사도 될 만한 거, 그죠? 충동 구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목록을 적고 시장 투어를 갔다 오시면요. 필요한 거 딱딱딱딱 체크하면서 오류가 적어집니다. 자, 여기 관심 종목분들 미리미리 시장 장중 내지는 장 마감하고 미리미리 많이 축소됐죠. 그만큼 시장에서 나가떨어진 종목들은 다 뺐습니다.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도 추려낸 종목이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그죠?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나을 겁니다. 그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아까 꺼놓고. 자, 야, 셀트리온
어저께 많이 갔다 이거냐? 공매도한테 내가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 라이트 핸드 건다고? 야 곤란한데 라이트 핸드 없으면 곤란한데 클릭이 안 되는데 그죠? 자 말이 씨가 되면 안 됩니다만 만약에 제가 손을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손 다치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데 그죠? 캡쳐도 해야 되고 보내기도 해야 되면 한 손으로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되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닥터 K. 그죠? 건강하게. 그래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습니까?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방송 안내 그죠? 들어가시면 링크 있어요. 누르고 카페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해요. 반드시 혼자 힘드신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옆에 코치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코치로서 감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올려놓은 녹방도 있고요. 실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제시하는 내용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직접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더 열심히 하라고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양대시장 플러스 전환. 포트폴리오도 다시 빨간불 막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이러한 포인트들 제시한 포인트들 그죠? 삼성전자는 좀 시원찮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순위를 어떻게 매겼죠? 잘 들어보십시오. 어저께 순위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LG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순으로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 바꾸기 따위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세 많이 나올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사들을 할 만한 위치는 맞아요. 그래서 순번이 세 번째이긴 합니다만 그죠?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5만 7천원권 가면 이번엔 챙겨야 돼요. 분명히 본인이 수익권이든 아니든 5만 7천원 넘어가기가 당장 조금 현재는 힘들 겁니다. 올라가서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일부 차익신 해야 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리고 또 주춤하게 또 내려오면요 다시 사면 돼요. 한 방에 빵빵빵 못 치우고 갈 겁니다. 한 방에 빵빵빵빵 못 치우고 간다고요. 여기 같은 상황 힘들 겁니다. 여기하고 상황이 달라요. 여기처럼 여기는 단순하게 코로나 생각보다 중국 잘 버텨내는데 하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전 세계가 박살이 났습니다. 한 번에 붕붕붕 못 와요. 못 옵니다. 확률 한 번에 못 갈 확률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노즈님 고맙습니다. 자, 미국이 선물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처럼 뭐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승도 크게 못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만족합니다. 그죠? 미국이 어저께 좀 빠졌는데 아니죠. 좀 빠졌습니까? 잠깐 헷갈려 요새 하도 그죠? 아 어저께 올랐고 선물이 지금 흔들거리고 그죠? 헷갈려요. 그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저께 일단 본장이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 그죠? 이 공방은 충분히 있을만하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1% 하락이고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사실은. 요새 뭐 5%씩 빠지고 7%씩 빠지니까 빠졌냐? 아유, 뭐 적당히 또 움직이겠지.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저께 4% 오른 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 숨고르기는 인정. 그죠? 인정입니다. 자,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16만 7천원. 정정합니다. 17만 7천원권 여기 정도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이렇게 세게 안 밀리기를 그죠? 기원해야 되겠죠.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주식에 관련된 기도 안 들어줍니다. 참 농담인데, 그죠? 환수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요거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자, 우측 하단에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중장기로 할 만한 자리라니까요. 중장기로. 그죠?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관은 여기부터 사 들어옵니다. 쫙사 들어오고요. 외국인 좀 줄였다가 다시 사 들어옵니다. 여기 임금부터. 들고 갈 만해요. 들고 갈 만합니다. 이 시장 폭락장에 진짜 양호한 거예요. 셀트리온. 그죠? 그러면 시장 조금 안정 찾아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밑으로 꼬꾸라질까요? 나옵니다. 조금 안정 찾아봐요. 위로 갑니다. 자, 작전을, 셀트리온 작전, 여러가지 쓸 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 전고점 18만 한 6천원권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할 겁니다. 그냥 손가락 안 빨아요. 그냥 손가락 안 빱니다. 야, 20만 간다며. 오늘 내일 당장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내일 당장 간다는 말이겠냐고요. 저 목표치를 그렇게 두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죠? 이렇게 막 흔들림 나오고 하면 손가락 안 빤다고요. 앞전에도 여기서 챙겨 먹었어요. 7% 챙겨 먹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서. 그죠? 그리고 제법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죠? 기간이 물려 있다고, 기간이.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하락이고요. 아, 외국인 또 팔아. 기관도 팔아요. 어저께 하루 사들었더니, 야, 참 기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보니까. 그죠? 어저께 6천억 샀으면 오늘 좀 사들으면 좋잖아. 그죠? 같이 좀 사들으면서 받쳐줘야 시장이 안 흔들리고 조금 더 반등을 강하게 할수 있고 한데, 하루 찍은 사줘. 그 다음날 대번에 팔아버리고 이러면 못 갑니다. 힘들어요. 외국인 도대체 언제까지 던질까요? 그죠? 시장이 안정 찾기 전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처럼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아시아 쪽으로, 그죠? 자금 집행하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아시아권에 시원찮고 하고, 그러니까 자금,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자비하게 빼나갑니다. 무자비하게. 자, 다행히 환율은 그만. 1188원. 걔들도 단타하는 모양이다, 희망아. 이거 봐봐, 아침에 던져 안 하면 다 토해낸다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4% 올랐거든? 아침에 던져 했거든? 그죠? 와, 얄짤 없이 그냥, 보아돼서부터 던져 그랬거든? 안 던지면 다 토해내는 거야, 먹은 거. 코스피, 미국 경기 부양책에도 눈치 보기. 왜? 우리나라는 짜다리 한 게 없거든. 우리나라는 뭐 했는데? 그죠? 공매도 일부 제한? 아유, 그 정도로 뭐 시장이 안정 찾을 것 같고, 이해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뉴스 들어보고 하면 전부 다 그거 하나만 한 정도밖에 안 된다. 신용 정도다?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금리 인하를 했습니까? 그죠? 무슨 대책 내놨습니까? 그죠? 그냥 피해 본 그죠?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하겠다? 그거는 큰 의미로 대책이 아닙니다. 지원이지, 지원. 그거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돈을 푼다든지, 그죠?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나 하고 국채 매입을 하든 어쩌든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타격 심하죠?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타격입니다. 그죠? 이제는, 전 세계가 거의 하나라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제품이라고 미국에서 다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죠? 부품 조달해오고, 뭐, OEM 등등, 베트남에서 상당히, 그죠? 많은 부분 연계가 되어 있고, 중국, 베트남, 유럽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제조업 기반으로 있는 유럽.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그게 원활하지 못하게 서로 입국하지 말라고 서로 틀어 막아놨는데, 이 데미지가 보통 데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중국에서 발발해서 시작했던 그때보다 훨씬 데미지가 클 것으로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서로 통행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데미지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럴수록 셀트리온 선방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대안은 될 수 있겠죠. 일종의. 그죠? 벌써 한 2주 전부터 자금이 IT 쪽에서 BT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안 틀렸어요, 그것도. 자, 그런 큰 흐름들 좀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 여기 패대기 치는 거 보십시오. 그죠? 같이 패대기 쳤죠? 하이닉스 이 패대기 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셀트리온 기관에 막 싸들어온다 이겁니다. 막 싸들어와요. 이 정도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이 쩝 싸들어와. 외국인도 쩝 싸들어왔고요. 그 이전에 가면 더 그래요. 더. 그죠? 좀 싸들어왔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야. 이제 조금. 그죠? 형님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기관이 좀 사들어온 편입니다. 그죠? 나머지 밑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가지자 했습니다. 자, 끊기시면 우측 상단에 보면 해상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내지는 컴퓨터에 컴퓨터는 우측 하단이겠고요. 톱니바퀴. 핸드폰이면 위쪽에 점점점 세개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 해상도를 조금 낮춰보시면 듣기 좀 좋으실 겁니다. 잘 안 끊겨요. 한 단계 정도 낮춰보십시오. 시장 마이너스 확 쳐집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 말씀드렸어요. 17만 6천원권 정도 여기 안 무너뜨리면 감내할 만합니다. 4% 올랐거든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 절반, 어저께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다. 한 2%, 2% 안짝으로, 그죠? 오늘 처진다 해도 일단은 버틸 만한 거예요. 여기 안 깨야 돼. 그죠? 그러나 좋기로는 이렇게 밀리다가 아래꼬리 쓱 당기고 적당하니 딱 마무리하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가기 더 쉬워요. 오늘 당장 아니라도. 사투리 장렬이네. 아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영상도 아이가. 그죠? 아휴, 삼성전기 이걸. 그죠? 장호식님, 이제 좀 어때요? 잘 들리십니까? 어때요? 다른 분들 어떻습니까? 방송 상태. 아, 끊김없이 잘 들린다. 1번. 아니야. 중간중간에 좀 끊기고 상태 별로다. 2번.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모니터 저는 하기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소리 짱 말고요. 안 끊기고 잘 들린다. 간간이 좀 끊기는 모양이네. 자, 어차피 이게 그죠? 온라인으로 유튜브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간혹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재접속해 보시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를 한 단계만 딱 낮춰서 시청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모양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죠? 지금 기관의 운영에 이 포지션이 시장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거의 5% 가까이 올랐거든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할수 있는 구간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어저께 기관이 6천억 사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6천억 샀거든요. 홀딩 할 만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죠?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뭐5% 올랐다가도 그 다음날 뭐 4%씩 빠지고 난리 부르스를 추니까, 야, 미국 선물 또 1.5% 마이너스야. 아유, 몰라, 씨. 던지자. 그냥 챙기는 게 장땡. 물론 닥터케이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그 심리가 많은 것 같아요, 기관이. 그죠? 어저께 6천억 샀으면 작게 사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챙겨버립니다. 와우.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어저께 4% 가던 게 그대로 때리 밀립니다. 3%. 아침에 던져 그랬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 한번 볼게요. 매도가 약간 셀트리온 우세이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고, 분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죠? 17만 6천 정도 지키면 크게 무리 없어요. 여기를 한 방에 다 뚫었는데 한 방에 뚫고 내려온다, 이렇게 뚫고 내려온다. 야,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적습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요. 여기 잘 버텨내면 돼요, 그냥.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41,500원권. 그죠? 여기. 그죠?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선물 만기일도 뭐 상당히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단타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엔 단타 치는 것 같아요. 길게 끌고 갈 생각 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홈런 칠장 아니다. 단타. 수익 남 챙기게. 하루에 4%가 작은 거 아니거든요. 어저께 삼성전기 딱 들어갔을 때 여기 4% 나왔거든요. 아침에 힘없이 비실비실하자 바로 팔아 딱 날렸거든. 그죠? 바로 보여드릴까? 자, 9시 2분에 삼성전기 3분의 1 매도. 그죠? 2분 만에 던져 그랬거든. 2분 만에. 이거 쳐질 것 같으니까 챙겨버립니다, 그냥. 4%. 만족한다, 이거죠. 안 던졌으면 모은 거다 토했어. 그런 심리가 아마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냥 챙기는 게 최고다.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챙긴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이 종목이 어저께 4%인데 오늘 대번 3% 밀린 건참좀 아쉽네요. 이 외국인이 그냥 패대기 치네, 그죠? 개인이 선물에서만 손해 많이 나겠습니까? 현 선물 뭐 개인이 버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그죠? 왜?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그죠?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이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들었는지. 그죠? 계속 사들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죠? 그냥 간단 계산해서, 단순 계산해서 2월 17일부터 사들었다고도 생각해도, 여기 아닙니까? 여기. 무너지려고 빠락빠락 하고 있는 상황부터 사들어, 여기 무너진 동안 계속 사들었는데, 단순 계산으로 평단이 한이 정도 될거 아닙니까? 밑에 있네. 손해지 뭐. 그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개인 선물이 누적 포지션이, 그죠? 상승으로 올라가야
그죠? 수익 나는 구조거든요. 외국인 하방입니다. 그죠? 뭐 지금 못 올라가니까 손실이지, 그것도. 잘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지금 현재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크게 뭐 도움 안 되니까 이야기 안 하고 있고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어머나? 시장 빠지고 있는데 밑에 것도 다 빠지네? 가능성 떨어지는 권역이 있는 거니까, 풋옵션. 여기 위에, 등가격 내지는 약간 내가격만 플러스 나고 있고, 풋옵션. 나머지 전부 다 까지고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일 되면, 깡통 속출입니다. 자, 동종 섹터 안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완전, 그죠? 무너졌던 이런 종목은 빠지는 거 보십시오. 10%씩 빠집니다. 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그죠? HLB. 뭐 어저께 하루 오른다고 좋다 그럽니까? 또 시원찮아요. 그죠? 이거 딱 깼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기 딱 깼다 하면. 그죠? 그에 비하면 셀트윈 삼형제. 양호하잖아요. 그죠? 에휴, KMWD 마이너스 전환했네. 참 짜증나네요. 삼성전기 다 던졌으니까 뺍니다, 일로. 그죠?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2% 빠져. 아휴. 나스닥 선물. 지금 미국 시장이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파생이 엄청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거 여기 그죠? 하방으로 때리려는 애들과 그죠? 반등 하나 싶어서 저가 매수하려는 애들 상당히 충돌하고 있고 강하게 반등하면 차익 실현 물량 막 나오면서 급반등 나오고 막 그런 구간이에요. 연속성 없이 막 올랐다 내렸다.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죠? 여기 저점을 더 깨면 진짜 곤란한데. 저점 깨면 진짜 곤란해요. 그죠? 프로그램 매도세 같이 동반됩니다. 같이 동반되면서 기관에 온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오늘도 4천억 가까이 1시간도 안 되는데 사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슨 생각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올라가고 다 말고 내려왔어, 이 삼성전기. 와. 아침에 TV 방송에서 삼성전기 추천하던데, 그거 듣고 산 사람은 그냥, 그죠? 사자마자 4% 물리겠네. TV에서 뒷북 많이 치거든요. 그죠? 뒷북 많이 칩니다. 선물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강의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 있죠? 좌측 제일 하단에 여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재생 목록에 보면 동그라미 치진 돼 있죠?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들어가면 선물 옵션 기본적인 것 들어가 있습니다. 딱 주식할 때 필요한 정도만.
나머지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건 알아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삿포로님은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전기전자를 패대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원 패대기를 치거든요. 삼성 SDI는 어저께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뻘근불 들어왔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렇게 막 달리 나온다 그렇게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독 IT 전기전자를 패대기를 치네요. 조금 전에 동그라미 친 거. 이거요? 이거요? 짜증나네요. 왜 나느냐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빠져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빠져서가 아니라,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전일 양봉 세운 여기가 무너지면 밑에 추가 하락 나오는 모양입니다. 1897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죠? 참 많이 아쉽네. 오늘 잘 올라갔었어야 돼. 코스닥도 보십시오. 그대로 밀립니다. 아직 완전 끝난 것은 아닌데, 그죠? 아, 선물 강의. 아니, 딴거 없고요. 딴거 없고. 딴거 없고.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재생 목록 들어가십시오.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기초강의 있습니다. 몇회 올려놓은지 보이십니까? 226회 올려놨습니다. 여기 안에 가면 한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자,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모두 재생해놓고 초반에 한 10분 분량으로 나오거든요. 쭉쭉쭉 보시고, 나중에는 여기 눌러놓고 안에 들어가시면 주식 사전처럼 다 있어요. 웬만한 거. 그죠?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엘리어트, 볼린저 밴드, 뭐, 지지어 저항. 등등등등 주식에 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웬만큼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주식 강의하면서 선물 들어있다는 유튜브.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승희님도 고맙습니다. 야, 이거 근데, 아, 짜증나요, 지금. 되게 짜증납니다. 왜 그래 민감하게 구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더 깨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지금 저점 깨기 생겼어요. 그죠? 여기 깨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 여기 저점을 못 찍히면 한 단계 더 추가 하락합니다. 여기 저점 깨져버리면 한 단계 더 추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밑에 세 개가 주포거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KMW. 뭐 LG화학도 잘 버티고 있고 LG화학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조금 처질 거 염두에 두고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그죠? 아까 3분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한번더 쳐지면 밑으로 좀 밀릴 가능성 좀 있습니다.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여기서 무너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그죠? 야, 어제 샀는데 오늘 던져?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샀는데 5분 후에도 던집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손절 의견 드립니다. 3전. 그죠? 공식적으로 손절 의견 드립니다. 2% 손절하겠습니다. 그죠? 야, 2%인데 손절해? 다시 올라탈 때 다시 사 들어간 한 있더라도 이거 손절합니다. 그죠? 앞에서 많이 먹었어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사서, 그죠?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누적으로 손실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챙겨 먹었어요. 삼성전기에서. 자, 삼성전자를 왜 빠르게 여기서 손절해 버리느냐? 이거 처지면 지금 많이 처질 것 같아. 올라가도 시원찮을 겁니다. 올라가도. 그죠? 어제는 왜 샀는데 그러면? 아니, 여기서 양봉 서고 오늘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베팅한 겁니다. 지지에서 직전 저점 지지에서 매수했어요. 120일 지지하는 모습에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120일 이탈 안에 매도하겠습니다. 5% 사 들어갔습니다. 5%. 50% 아닙니다. 그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보고 또사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때 보고. 삼성전자는 그죠? 순번도 세 번째라 그랬죠. 지금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한테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잘 가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순번도 세 번째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5G가 강세를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시장 상황에 비하면 양호하네요. 1%밖에 안 밀리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0.4%니까 크게 무리 없고, 삼성전자, 그죠? 일단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 밑에 뺍니다, 일단. 그죠? 중장기 가져가는 분도 비중 많이 줄여야 돼요. 어저께 단타 들어간 분은 손절입니다. 올라타도 후회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많이 먹었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 시장이, 아, 여기 저점. 그죠? 그리고 여기 저점을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 무너뜨리고, 아, 반등을 강하게 좀 해줘야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자니, 참, 기관 외국인이 너무 같이 매도하고 있으니, 참, 그게 쉬울까 싶지 않네요. 그죠? 쉬울까 싶지 않습니다.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미국 선물 불 이거 뭡니까? 양봉 하나 박히면 가치 하나 양봉 하나 박히고 완 완전 연동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완전 연동되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아, 중국 시장 개장 한 이유 또 중요합니다. 중국 시장이 의외로 잘 버텨낸다면, 그죠? 아, 미국 선물도 아,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또 잘 챙겨보시고, 오늘 사는 날 아니에요. 오늘 사는 날 아닙니다. 그죠? 오늘 사는 날 아니다. 관망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잘 챙기는 날입니다. 기관 외국인 던지니까. 자,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주식 1년 수익률을 최대로 얼마로 봐야 되는지. 본인은 어느 정도 수익 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죠? 1년 수익률 얼마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목표를 많이 낮추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한 달에 3% 정도 수익 나도 잘하는 거 아닐까요? 한 달에 3%? 한 달에 3%면 1년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6%입니다. 한 달에 3%면 1년에 36%고요. 벌은 것을 재투입하는 복리가 가해진다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한 이상한 애들, 그죠? 4000% 갈 종목, 내일 당장 4000% 갈 종목, 내일 당장 4000%면 40배가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말인지 갖다 붙이면 다 말인지, 그죠? 1년에 50% 목표 한다고요. 목표 확 낮추십시오. 50% 힘들어요. 50% 하면, 그죠? 진짜 높은 겁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본인을 낮추는 게 아니라 목표 수익 낮추십시오. 30% 이내로 낮추십시오. 30% 되게 잘하는 겁니다. 30%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상한가 한 방 맞고 하면 뭐 몇 프로인데? 1년 내내 유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죠? 목표를 30%대 밑으로 낮춰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30% 달성하잖아요? 내년에 40%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죠? 자, 50% 수익률 내려면 한 달에 4% 수익 내야 돼. 한 달에 4%.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오늘도 시장은 급변동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상당히 또 오늘 혼란 속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 잘 챙겨봐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후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키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본의 아니게 에러로 이상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아까 그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